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3, 4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윈도 드레싱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좀 시원찮아요. 자, 그 가기 전에 닥터K, SK 이노베이션 날랐어요. 이틀 동안. 그죠? 20만 2천에 사서 지금 18,000원 올랐어요.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헛소리 하는 애들 뭐 자꾸 반성해. 자, 시장 잠깐 보자면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는 원인은 개인이 전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중에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빠지는 과정이고요. 자, 코스닥 올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오늘 좀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4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04입니다. 닥터케인 코스피를 주로 좋아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나도 없어요. 빠져도 지금 현재 우리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시장상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뭐 양호한 편이거든요. 자, 잠깐 갈 텐데, 자, 바이오주들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셀티론 30만 깨지면 위험 관리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잠깐 체크하고요. 자, 드래곤 그리고 느티나무 반갑습니다. 자, 현대차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계속 홀딩. 현대건설, 자, 슬슬 모아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평선 21권에 지지될 거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슬쩍슬쩍 들어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면 자꾸 잘 가니까 조금만 빠지면 막 불안해 하시는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담아가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담아가고 나중에 반등 나오면 7만까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남북 경협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같이 눈탱이 맞고 있는 중입니다. 눈탱이, 너무 재밌어. 자, 그러나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숟가락 딱 꼽았습니다.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 그죠?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간다. 이것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금 물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중에 현대건설 정도는 하나 들고 가야 된다. 현대차와 더불어서 비교적 중장기 포트로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닥터케이는 매도 타이밍 너무 던져버리고 다시 사놓는 전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쭉쭉 안 들어가요. 오늘은 알람이 안 떴나 봅니다. 몇 명 안 들어오시네, 그죠? 그거 알람 좀 잘 보내주면 좋은데, 그죠? 유튜브에서. 자, LS 산전 반등 시도 나오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큰 걱정 없어요. 큰 걱정 없습니다. 여기만 지지하면 여기가 지지권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돌파했다, 아닙니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안 무너져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밀리고 있는데, 충분히 반등 시도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포인트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개별 악재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특별히 없어요. 뉴스 옆에 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자,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청산. 절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분의 1 청산. 절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분의 1. 완전 다 던지진 않아요. 60일 깨지면 지금 던진 거 말고 남아있는 게 또 절반 청산. 오케이?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조금은. 그래야 밑에 더 쳐지면 뭐 다 던져버리든지. 그 조금은 들어갑니다.
경희 날려줘. 가지고 있는 게 3분의 1 청산. 그리고 60일 깨면 5분에서 60일 깨는 21만 4천원 깨면 나머지 거 남아있는 거또 절반 청산 조금은 들고 갑니다. 조금은 그 조금은 여기가 깨지는 걸 보고 던질 겁니다. 자,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던져야 되는데, 셀트리온 갖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이거 안 던진다고요? 이런 거안 던진다고요? 그냥 이런 거다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것 같습니까?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던지고 다시 사놓고 하면 돼요. 다시 사놓고 여기서 던지고 난 다음에 100만 원이 바로 갑니까? 50만 원이 바로 가요? 이렇게 쳐지는데 노 던져놓고 사놓을 만한 자리에 사놓으면 된다고요. 중장기 한다면서요. 몇 개월 못 참습니까? 다시 사놓으면 되죠. 다시 깨지면 또 던지고 다시 사놓고 말로만 그렇게 하냐? 아니거든요. 판단은 본인들 하십시오. 분명히 아침에도 던지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여기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안 던졌으면 또 3천원 더 손해예요. 1% 더 손해입니다. 5억씩, 8억씩, 10억씩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1% 얼마예요? 제말 한번 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빠졌습니까? 그죠? 31만원 저항권이라 했습니다. 거기서 적당히 던져버리면 지금 만 원을 토해내지 않지 않습니까? 12,000원입니다. 4% 토해냈어요. 5억에 4%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입니다. 중심 어린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생각 없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 선택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여전히 별로예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쌈바 다 던지라 그랬어. 이제 안 봅니다. 밀릴 때까지 48만 원 정도까지 오기 전까지 안 봐요. 목표치 달성하고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했습니다. 됐어요. 한미약품 안나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패스. HLB 고점에서 밀리고 있어요. 자, 5일선 깨면 던지세요. 적당히 신라젠 처지고 있습니다. 양봉 앞에 양봉 거의 다 말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던지면 밑으로 박살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코스닥이잖아요. 많이 올라서 스트레이트로. 그죠? 쌈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보석녹차님. 제가 안타까운데 메디톡스 잘 처리했어요? 제가 이날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어요. 박살났습니다. 이런 매도 시그널 절대로 패스하면 안 돼요. 그죠? 틀렸습니까? 4% 빠지는데 저항에서 4% 빠지면 무조건 끊어야 돼. 무조건 그 전날도 끊었었어야 돼. 그럼 여기를 안 두드려 맞아요. 쌈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쉐끈 다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이처셀 이런 거는 접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내비두세요. 이거 지원차 어쩌든가 말든가. 자, 바이오메드도 괜찮았는데 결국은 이제 조정받으러 옵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를 만큼 오르면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라. 메디포스트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밑으로 세게 쳐진 별로입니다. 제넥신 크게 밀려요. 던져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디톡스 말했고 벌써 던져야 되고. 자, 바이오주 조정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끊어 가십시오. 끊어. 제가 보기에 바이오 처질 것 같아요. 이제 쌈바 잠깐 먹었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쌈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48만 원 정도로 이평선 올라올 거기 때문에 49만 원 정도 적당히 한 3, 4일 밀리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냥 패스. 세게 밀리면 노. 적당히 적당히 밀리면 다시 이평선 권역에 또 노려볼 겁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보면 양호입니다. 양호. 시장 그렇게 흔들려도 뭐 대박 깨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마이너스 1%대 여러분들 워낙 닥터게 플러스 마이 위주로 가니까 이거 막 여러분들 막 마이너스만 뜨면 막 긴장하시던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적당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고 현대차는 전부 다 플러스일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 자 현대건설도 플러스권인데 좀 위에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교체하면서 들어갔던 분들은 조금 물려있는데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요. 닥터께 아침에 매수 시그널도 드렸어요. 그죠? 자 SK이노베이션 여기 안 깨지면 좀 더 홀딩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끝까지 발라먹어야 돼. 발라먹을 건 발라먹고 던질 건 던지고 여기서 던지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한 더 토해냅니까? 벌써 여기서도 절반 던졌어요.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서 여기서 절반 던졌네요. 그리고 끌고 가 더 먹지 않습니까? 4% 5%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종목을 그렇게 더 끌고 가 먹었을 겁니다. 싼 바도 50만원씩 던질까요? 또 55만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밀릴 때 다시 들어가 또 먹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절반만 던지라 그랬어. 그리고 나눠 탔고 그 다음에 추가 수익 쌈바. 쌈바 좀 그래요. 이제 패스입니다. 자,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지면 계속 빠져요. 한번 보십시오. 빠지는 코스예요. 나빠스가 아니라 빠지는 코스라고요. 스트레이트 며칠 올랐습니까? 못 올라가고 31만 못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강력한 저항선 뛰어넘으면 좋다 그랬습니다. 못 뛰어넘었어.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밑으로 처지잖아요. 음봉 딱 보면 모릅니까? 밑으로 처질러 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들고 있다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LS산전 조금 애를 미기긴 하네요. 자 매도 시그널 드렸고 다시 매수 시그널 줬고 쳐지면 알아서들 하면 되는데 뭐 상관없어요. 제가 그 시그널을 안 줬으니까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나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을 잘하면 좋습니다. 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저는 감이 왔어요. 이거 뚫고 올라가면 가는데 20만 2천 사라 그랬어. 밑에 좀 처지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요 날랐어요? 다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반만 딱 던지라 했어요. 붕 5%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림을 시나리오를 그릴 줄 알면 주식 훨씬 잘하는 겁니다. 다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더 던지세요.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는 어깨에서 내줍니다. 머리 위 꼭다리 여드름에서 다 짜먹으려 하지 말고 적당히 챙겨가면서 최고 마지막은 어깨에서 던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어깨는 한 21만원권 거기까지 밀리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그러면 거의 80% 이상 다 던진 거예요. 80-90% 진짜 조금만 들고 가세요. 나머지는 양호. 현대건설 상황 봐가지고 살짝 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말고 살짝 요거 딱 뚫고 올라가면 조금 더 실으세요. 요거 딱 뚫고 올라가면 66,500원 정도 뚫고 올라가면 조금 실어줘요. 또 분명히 분할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호텔 신라 질문 들어와서 괜찮다 했더니 사람들이 지금 채팅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샀어요. 공식 포트로 뭐 넣든지 일단 잠깐만요. 현대 호텔 신라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미 있다고 그러네. 그죠? 자, 그렇게 대응하시고 자 조금씩 사가라 그랬습니다. 이 돌파해야 되는데 20일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바빠서 오래 못해요. 아시겠죠? 잘 대응하시고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